무거워지셨어. 짜잔! 오늘은 저희 유선비비가 이 아름다운 계절 봄꽃을 즐기기 위해서 도심 속에 고궁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곳 종로에는 조선시대 궁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 유선비비가 첫 번째로 갈 곳은 짜잔! 경복궁입니다. 맞아요. 봄꽃을 즐기러 고고! 고고! 야, 이 입장하자마자 보이는 근정문 앞이 봄꽃이 가장 많이 폈네. 진짜 화사해. 종류가 많아. 사람들 줄 서서 사진 찍는 거 봐. 우와. 지금 꽃이 엄청 만발을 해서 정말 예뻐요. 진짜. 봄과 이 고궁이 어우러짐이 너무 예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경복궁이 조선의 궁궐 중 가장 먼저 지어진 궁궐이잖아요. 경복궁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인 궁정전인데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해요. 우리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가봅시다. 귀여워. 한복 입은 모습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입고 계신데 우리 한복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갑자기 느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생각해진다 진짜. 아이고, 나 여기 뭐야? 우와. 여기 경혜루가 인공 연못을 파가지고 연애를 베풀던 누각이에요. 와, 와이프 꽃비 내린다. 우와. 이쪽으로 경혜루 옆으로 해서 벚꽃나무가 진짜 많은데 수양 벚꽃이어서 이렇게 늘어진 모습이 진짜 멋있어요. 맞아. 작년보다 열흘 일찍 벚꽃이 빨리 폈다고 하더니 여기 벌써 잎이 나네? 야, 진짜 벚꽃 많이 폈다. 여러 종류의 꽃들이 참 많아요. 여기 지금 산수유도 폈는데? 그러니까. 우와. 여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오. 여기 보이는 20짜리 건물은 향원정이라고 하는데 왕과 가족들의 휴식처로 사용되었대요. 오,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내 마음도 봄이어라. 맛있는데 예쁜 꽃 보니까. 야, 여러분 고궁으로 꽃 피우러 오세요. 진짜 예뻐요. 맞아요. 봄꽃이랑 실컷 하는구나? 맞아. 모든 봄꽃을 이곳에서 다 만나네. 그러니까. 우와. 이곳은 왕비의 칭자인 조태전이에요. 맞아요. 조태전이어서 그런가 뒤에 화단에 예쁜 꽃들이 만발했네. 이제 곧 수문장 교대식 한대요. 경복궁 오면 꽃 봐야지. 볼거리 중에 하나. 맞아 맞아. 먼저 시간의 연주와 물의 수문이 입장하는 절차인 초원을 행복을 지겠습니다. 조선시대 수문장은 궁궐문 또는 도성문을 지키는 최고 책임자로서 왕실의 안녕은 물론 국가 안위를 수호한 중요한 직책입니다. 정보를 마친 교대 수문장은 각 문의 이상 유무와 교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이동하고 근무를 마친 당직 수문장은 퇴장을 위해 광화문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창덕궁이에요. 창덕궁은 조선의 5대 궁궐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인데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거처한 궁으로 왕실의 생활상을 잘 보여준다고 해요. 이 도남문은 조선시대 남아있는 궁궐의 정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정문이래.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이쁘다. 정문 쪽에 이 앵도나무가 시선을 사로잡아요. 조선 5대 궁궐 중에서 유일하게 이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해요. 와. 창덕궁의 중심 건물이 인정전이래요. 그 위엄이 장난이 아닌데? 경복궁 다음으로 지어진 만큼 그 규모도 꽤 큰 것 같아요. 와, 여기 이런 오공도가 있어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이런 오공도. 희성당은 이전과는 다르게 복원되면서 서양식으로 꾸며졌대요. 작은 소박한 산들 위에. 맞아요. 우리 다음 벚꽃 장소로.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홍대화가 진짜 예쁜 것 같아. 여기 청덕궁에는 400년 된 홍대화랑 사진 찍는 게 진짜 인기가 많은데 나는 줄 서면서까지는 못 찍겠고 인기 스팟으로 인정! 인정! 우와, 우와 인기 많아. 진짜 이른 시간에 와서 이 400년 된 홍대화랑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쿠. 우리 후원 들어가. 진짜 이거 티켓팅 한다고 엄청 고생했거든. 딱 100명만 들어가시겠어요. 홍어는 첫 번째 지역인 고용제 지역으로 5분 정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우와, 인공적인 건축과 자연이 엄청나게 조화를 이루는 자연미가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맞아. 여기 후원을 오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고용지와 주황로예요. 여기 연못의 가운데 여기 보여요? 해를 뜻하고 이 네모난 연못은 땅을 뜻한다고 해요. 자, 2층에 보실 바로 정조임금님께서 즉위하시던에 만든 건물입니다. 창덕궁 후원은 조선시대 궁궐 가운데에서도 경치가 가장 아름답고 넓다고 해요. 불로문이라는 건데 돌로 만들어져서 임금님의 불로 장생을 기원하는 거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애련지라고 해서 여기 벚꽃이 있어요. 지금 와 있는 이 공간은 양반집에서 사랑채, 남자들이 사는 공간에 해당이 되고 옆에는 안채, 여자들이 사는 공간에 해당이 되고 이 정원에 있는 건물들은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이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들이 아닙니다. 여기 영경당은 여기 천하나 돌담위로 보이는 봄꽃나무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오, 그런 것 같아. 이곳에는 지금 연못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진달래꽃이 만발을 해서 예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이 후원 안에는 약 130여 종의 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 중에 29개 이상은 300년이 넘은 고목입니다. 고궁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이 미가 조화를 이뤄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와 이쁘다. 여러분 중에는 꼭 놀러 와야 됩니다. 초벌점을 가지고 있는 정자가 보이는데요. 청의 정이라고 불리는 정자입니다. 청의는 밝은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후원의 끝에 웅리천이 소담스러운 아름다움이 가장 묻어있는 곳인 것 같아. 맞아요.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정자나 건축들이 같이 들어선 것 같아요. 오, 조화롭지. 자연미가 멋진 곳이었어요. 한 번쯤은 꼭 와볼 만한 곳으로 추천. 추천. 이곳은 창덕궁의 후원 입구인 함양문이에요. 이렇게 바로 창경궁과 이어져요. 이곳은 세 명의 대비를 모셨던 창경궁인데 왕실이 거주하던 공간이다 보니까 규모가 큰 것 같아요. 보물로 지정된 평양전인데 이곳은 왕비의 침전으로 으뜸가는 정각이라고 해요. 그만큼 넓고 큽니다 지금. 진짜 웅장하다. 왕비의 침전인 만큼 진짜 꽃대고 꽃동산이에요. 맞아요. 너무 봄이랑 잘 어울리는 곳이다. 다른 곳도 한번 가봐야지. 갑시다. 이 정각이랑 어우러진 이 살구 나무가 진짜 풍경화의 한 장면이에요. 여기가 지금 히든 스팟이네. 스팟. 포턴 스팟. 인생 전. 우리 다음 스팟으로 이동. 이야 와이프 여기서 풍경. 약간만 올라와도 이 정각에 풍경이 다 보여. 진짜 멋있지 않아요? 저기 남산도 보여. 1909년도에 일제가 이곳 정각들을 허물고 창경궁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동물원과 식물원을 지어서 이름도 창경원이라고 바꿨다고 해요. 우와. 한번 가봐요. 우와. 조선시대에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이 갖고 온 나무인데 백송이라고 희귀종이래요. 천연기념물. 여기 다 온통 식물원 가는 길에 봄꽃이야. 다들 사진 찍으러 갔고. 이곳은 창경궁 내에 있는 대온실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동식물원이라고 해요. 밤에도 야간 개장을 하기 때문에 사진 찍기에 관람하기에 좋습니다. 이곳이 출구리랑 목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양 건축 양식을 띠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됐대요. 아, 그러니까 이 궁궐과 조금 이질감이 들긴 해요. 사방으로. 오른쪽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나름. 진짜 햇살 잘 들어오겠다. 명전전은 창경궁의 으뜸 정각인데 현존하는 정전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정전이라고 해요. 창경궁은 여기 옥천교 여기 일대가 가장 예쁜 봄꽃 단지였네. 맞아 맞아. 지금 무슨 꽃 좋아 이렇게 막 꽂아놓은 것처럼 팍팍 퍼지듯이 너무 예뻐요. 궁궐이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와 전통미와 잘 어우러진 봄꽃의 향연을 즐기러 꽃대걸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추천! 추천!